왜? 야! 네가 무슨 음식을 해? 맛도 없을 텐데. 아직 만들고 있잖아, 지금. 뭔데, 이게? 이거 칠리소스 가자미 구이. 너나 먹어라. 누가 먹니? 야, 난 이제 얘 진짜 내가 오래 봤는데 이봉훈이 많이 달라졌어. 진짜 봉훈이 오빠가 많이 달라졌어? 난 이런 모습 처음 봤어. 글쎄, 이 사람이 이래 진짜 이 시간에 김종이랑 술 먹고 있었거든. 또 술 먹고 안 들어와요. 안 들어오면 광미선이가 오빠 남편이 안 들어왔는데 어떻게 하면 좋아. 그래서 뭘 어떻게 걔네들은 술 먹으면 뻔해. 찜질방에서 자고 있을 거야. 왜냐면 얘들은 술 깨고 들어오는 사람들이거든. 광미선 그렇게 많이 괴롭혔잖아. 그렇게 돈 다 까먹고. 여봐. 뭘 봐. 아, 뭐 줬어 나한테? 내가 준 건 아니고. 네 마누라 돈을 네가 많이 날렸잖아. 뭘 날려 내가? 많이 날렸잖아. 뭘 날려 내가? 일본 가서 날려, 국내에서 날려. 뭐 사무실 차림 날려. 아 오빠. 응? 아 좋은 얘기 그런 얘기를 해요. 좋은 얘기 이런 것도 하는 거야. 한번 뭐 좋은 얘기. 너는 안 날렸니? 그지? 저 봐. 오, 또 먹여주기도 그러네. 오, 또 먹여주기도 그러네. 아니, 쟤네들이 언제 저렇게 됐어? 그러니까. 안 그랬는데. 따로 놀았거든. 아, 그럼. 따로 놀았어. 나도 지금 처음 보는구나. 따로 놀았어. 한번 뽀뽀해봐. 어? 아니, 어디다 그래? 아니, 보고 싶어서. 아, 됐어. 안경 좀 벗어. 우리 안경이 작아. 작아? 어. 내 것도 아니야. 누군 거야? 빌렸어. 아, 근데 미안하다. 뭘 사가지고 와야 되는데 그냥 왔네. 아무것도 안 갖고 오셨어요? 어, 그냥. 아, 그럼 급한... 공연해야지. 그래서 바빠. 근데 바빠. 어, 공연해야지. 아니, 먹는 거 아니야. 양파 먹으려고? 아니, 문자. 빨리 해줘. 아, 잠깐만, 아직 와가지고. 아니, 아까 전화 왔거든. 언제 오냐고. 하루 종일 준비했는데, 아직도 이것도 안 까고 있고, 이거 뭐야. 아직 국도 안 끓였어. 어? 국도 안 끓였어. 이건 뭐야, 표고야? 오빠, 이거 드시려고요? 오빠, 그래, 드세요. 이게 먹으면 안 돼? 표고를 먹는 사람이 어딨어. 그건 뭐, 표고만 해. 표고 아니고. 아우. 뭐 되잖아? 뭐 되잖아? 아, 이거부터 못 줄게, 이거. 어. 배고파. 생선부터 줄게, 생선. 빨리 줘봐. 아이, 진짜. 이게 근데... 익숙하지 않으니까. 됐어. 일단 이것도 먹어. 아, 너무 맛있겠다. 가자미 자연산이 오빠. 어떤 분이 감사하다고. 직접 잡았어? 가자미 자연산이야, 먹어봐. 아니, 직접 잡은 거야? 아, 직접 잡진 않았지. 아니, 오빠랑 다 계실 때 먹어야 되는데.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원래 음식 대접하는 사람은 아니야. 같이 못 먹어. 어머, 오, 이 살 맞는 거 봐, 오. 맛있어. 언니, 이거 육즙 있었다. 그래? 나도 아직 안 먹어봤는데. 그게 자연산이 여기서 없어. 네가 무슨 음식을 해? 맛도 없을 텐데. 뭔데, 이게? 이거? 칠리 소스 가자미 구이. 너나 먹어라. 맛있네. 맛있지, 소스. 어, 맛있지. 응. 야, 잘한다. 가게 하나 차려. 이제 너 시간 많잖아. 야, 나 먹어볼까? 어, 오늘 안 들어가. 어떤데 그래? 어. 잘 익었네. 야, 이게 자연산 가자미인데 살이. 오, 많으니까 너무 좋아. 오. 어머! 오빠, 오빠, 저거 봐. 뭐야? 안 먹어, 안 먹어, 안 먹어. 봐. 안 먹는다니까, 나. 아, 안 먹어. 응? 갖고 온 사람 정이 돼. 성질이 안 좋네. 아, 그러니까. 그러니까 니네 방송 이거 아니고 집에서는 잘 이거 안 하지. 안 하지, 부모님이 진짜.
그런 거 아니야. 그러니까 네가 이제 먹는 게 부끄러운 거야. 그러니까 안 해버릇해서 그래. 해버릇 해야 된다니까. 그럼 집에서 해. 뭐라고? 맛있잖아. 맛있다. 나지 그런 거 안 해. 깜짝 놀랐어. 오빠 이따 레시피 좀 알려주세요. 내가 이봉훈 오빠한테 음식을 레시피를 물어본다. 내가 진짜. 응? 해물 꽃게찜. 꽃게찜? 어, 꽃게찜. 오, 이거 대단해. 뭐 돼? 이거 한번 먹어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뭐 돼? 네, 먹어도 돼. 야, 지금 뭐 홍합에. 어, 나도 먹어봐야 되는데. 어, 언니 빨리 와봐. 어, 살도 많아. 아우, 맛있다. 맛있어? 어. 잘한다. 간을 잘 맞지, 내 간을. 맛있지, 그냥 일부러 안 짜고 맵게 했다니까. 아유, 맛있다니까, 진짜야. 나는 거짓말 못 하잖아. 맛없으면 맛없다 그러지, 내가. 어. 우리는 지금 딱 너무 좋아. 아. 야, 아까 갖고 온 거 뭐니, 근데? 내 오빠 때문에 무서워서. 왜? 뭔데? 내가 갖고 올게. 두 사람한테만 불러. 아, 진짜? 아, 내가. 오빠. 수려! 오! 내가 고향이 고창이잖아, 고창. 오! 고창 하면 전라도, 속분장. 전라도 곡창. 곡분장. 어, 이럴까, 이봐. 오, 뭐니? 어. 이게 하나는 곡분자고, 어. 이게 남자한테 그렇게 좋다는 야관물이야. 그 남자한테 좋다는 거잖아, 이거, 이게. 밤에, 밤에 먹으면. 어. 죽는 거야. 어떻게 죽어? 어떻게 죽어? 밤낮자 아니에요, 밤낮자. 아, 밤낮자예요. 밤에 문이 열린다는 거예요. 예, 낮엔 들어가면 안 돼. 밤에만 들어가. 이 술이? 그거 먹고. 이거 요새 이게, 이게. 이거, 이거? 야간물. 그게 이게 우리만 먹지, 괜히 끝냈잖아. 그러니까. 오빠, 그럼 이건 먹지 말고. 아니, 아니. 근데... 오빠 혼자 기러기 아빠한테 이게 먹으면 어떡하려고 그래. 늘 대비해. 아니야, 오빠. 언제 만날지 몰라. 혼자 기러기 아빠한테. 큰일 날라고. 오빠 진짜 큰일 오빠 이러다가 그치 맛이나 봐만 그러면. 야, 내 보내, 나 보내놓고 복분자. 니네들끼리 먹으려고. 아니야, 복분자. 무슨 니네들끼리야. 이건 많이 먹어봤어. 에이. 남자는 저걸 먹어야 됩니다. 어, 아, 예. 모시쪽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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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두 개만 더 퍼면 돼. 야, 어. 이거 누가 그린 거야? 내 입구. 진짜? 야, 이거 내 입구 뭐 온 거야? 나 대한 거 하나도 없어. 봄이야. 내 입구 뭐 온 거야? 벌써? 봄이 왔어. 벌써? 내 입구 뭐 온 건 봄이야. 너 진짜 잘한다. 아, 그럼. 안 되는 게 없네. 원래 된장국은 되게 짜거든, 오빠? 짜지도 않고 좋다. 그러니까 이 간 맞추는 게 또 중요하잖아. 야, 사진 한번 찍어. 아우, 봉훈이 오빠가 차려준 음식인데. 흥국오빠는 빼고 찍을게요. 그래, 그래. 필요 없어. 진짜 고맙다. 간이 진짜 딱 맞는 거야. 그래, 그럼 안 잡아. 확실히 해물이 싱싱하면 그렇지. 다른 거 여러 가지 넣지 않아도 그냥 그 야채만으로 맛있는 거. 언니, 아무리 재료가 싱싱하다고 하더라도 진짜 맛없게 하는 사람도 있어. 그런가? 근데 진짜 오빠가 손끝에 그 센스가 있는 거야. 손맛 좀 있어. 근데 나 내 지인들을 불러서 식사 대접한 건 처음이야, 우리 집에. 그렇지, 없지. 남편이 요리를. 되게 뭔가 굉장히 감격적인 날이야. 친오빠 같고 친동생 같은 두 사람이 왔으니까 거의 친정식구나 마찬가지야. 그러니까. 그러면은 여기에 아까도 오빠 얘기했지만 술이 빠지면 안 되니까. 한 잔씩 마셔. 야가문 약이야. 이거는 두 사람이 따로 마시라고 그러고. 오, 된장국 되게 맛있다. 야가문은 약이네, 술이 아니오. 아, 나 이 오빠 때문에 진짜 그거. 죽겠네. 야가문 멍청, 복분자 안 먹겠대. 나는 해병대라. 아, 이 오빠 진짜. 말도라. 이거 건더기가 너무 많아서. 그래, 걸러내야 돼. 건더기 걸러내야 돼.